1956년 당시 영국은 포트사이드에서 이집트로 향하는 수에지 운하의 실질적인 주인이었습니다. 당시 여러 나라를 식민지화하여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고 있던 영국은 이곳을 통해 중동에서 영국으로 기름 및 자원을 운송하는데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이득을 취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집트에서 급진파인 나세르가 정권을 잡으며 소련의 지원을 등에업고 수에지 운하를 구경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나세르와 여러가지 앙금과 갈등이 있었던 영국의 총리 앤서니 이드는 이스라엘 프랑스와 함께 3자 비밀협정을 맺고 이집트를 침공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지금 세계 정세는 예전 영국이 호령하던 그 시절과는 다릅니다. 유엔의 허락 없이 이집트를 침공한 영국과 프랑스에 수많은 비난과 질타가 쏟아지고 이것을 빌미로 소련의 군사 개입의 명분도 내주는 꼴이 되고 맙니다. 일방적인 침공을 지지할 수 없었던 미국이 이 사태에서 한 발 빼버리자 결국 영국은 피눈물을 흘리며 수에즈 운하의 운영권을 포기하게 되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은 급속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때 과거에 머무르며 미래를 보지 못한 총리의 서투른 판단으로 인해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기름값이 치솟게 됩니다. 결국 이드는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총리직을 내려놓게 되지만 이렇게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부류는 정치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On arrival in London, my mood was lifted slightly by a large group of welcoming supporters who cheered my name and removed their hats. 윈저 공작은 원래 영국의 국왕이 될 사람이었지만 왕실에서 월리스와의 결혼을 반대하자 왕권을 포기하고 결혼을 선택했죠. 드라마에서 연출되는 윈저는 말솜씨도 뛰어나고 주관도 뚜렷하며 시대를 앞서가는 패션 감각을 자랑하는 멋진 인물입니다. 하지만 부족할 거 없어 보이는 그의 삶에 유일하게 빠져있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삶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삶의 목적을 잃은 윈저는 먼 미국 땅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못하고 과거에 얼매어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 영국의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며 상류층의 의존 놀이를 부러워하고 질투합니다. 윈저는 이렇게 급속도로 변하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고지식하고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질투심 많은 늙은이가 되어버리죠. 시즌2의 6화에서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왕실의 비밀이 세상에 공개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 통역관의 보조였던 자가 자신의 면책 협상을 위해 중요한 서류를 빼돌렸는데 여기엔 영국 전체가 왕실의 등을 돌릴 만한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죠. 적어도 사람이라면, 양심이 있다면 이렇게 영국으로 돌아와 기민 행세를 하며 돌아다니지는 못할 겁니다. 윈저는 언제까지나 비밀은 지켜질 거라고 믿었고 아무도 자신을 비난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던 거죠. 뻔뻔하게도 영국의 웃는 얼굴로 들어와 이렇게 마음껏 돌아다닙니다. 하지만 열성적이고 원리원칙적인 역사가들에 의해 그의 진실된 얼굴이 세상에 공개되죠. We all closed our eyes, our ears, to what was being said about you. We dismissed it as fabrications, as cruel chatter in light of your decision to give up the throne. But when the truth finally came out, the truth, it makes a mockery of even the central tenets of Christianity. There is no possibility of my forgiving you. The question is, how on earth can you forgive yourself? 물론 저의 취향으론 이때 누군가 벽돌로 뒤통수를 때려버려야 시원하지만
엘리자베스 여왕의 성품을 생각해보면 그녀가 얼마나 분노를 절제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결국 쫓겨나다시피 몰래 도망쳐 나온 윈저. 지금까지는 화려한 옷차림을 하고 거울을 보며 웃어 보이던 윈저 공이었지만 에피소드 마지막 거울에 비친 그의 얼굴은 세상 그 무엇보다 사악하고 탐욕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낡은 시계를 손보는 사람들. 지금 이 드라마를 보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화면 속 시계와 여러가지 물건은 굉장히 낡은 구식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영국에서도 구하기 힘든 최신식 물건이었던 게 확실합니다. 이렇게 관찰자에 따라 오랜 세월이 느껴지는 메타포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중 이번 시즌을 관통하는 주제와 일치하는 건 바로 구시대와 신시대입니다. Why not? 당시 영국에서 여왕의 군주제를 비난하며 화제를 모은 사람이 있습니다. 울트링엄은 자신의 신문을 통해 군주제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처음엔 단순한 관종이라 생각하고 무시했지만 영국 국민은 더 이상 과거처럼 왕족이 국민의 머리 위 하늘에 존재하는 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울트링엄의 비판에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찬사를 보내자 보수 집단에서 그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Yes. You traitor! 울트링엄은 순식간에 유명인이 됩니다. 그리고 울트링엄은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TV쇼에 출연할 기회를 얻게 되죠. 그때 자신의 군주제 비판은 공화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은 누구보다 군주제를 지지하지만 왕실이 바뀌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Queen and head of the Church of England is not an easy job or a simple one. If you'll forgive me, it's arguably a harder job than editing a small periodical. No, I quite agree. Her Majesty is a seemingly impossible task. Being ordinary doesn't have to mean bland or ineffectual. And against whom do you lay the main charge? Her courtiers? In the end, if the court is wrong, if the setup is wrong, you have no choice but to criticize the boss. The Queen? Yes. Because only the boss can get rid of the bad servants. 엘리자베스는 예전처럼 언론을 무시하지 않고 울트링엄을 직접 만나 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의 몇 가지 조언은 그대로 받아들여 실행하기도 합니다. 더 이상 하늘처럼 높은 왕이 아닌 국민의 곁에 서서 눈높이를 맞추는 왕으로 다가온 거죠. 최신 유행 헤어스타일, 더럽혀지는 신발, 최신 유행이라 하지만 과거에 얽매여 있는 엘리자베스와는 어울리지 않았죠. 흙탕물을 튀겨가며 숲으로 향하는 엘리자베스는 늙고 병든 사슴을 손쉽게 사냥합니다. 영국 왕실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그들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기가 막힌 연출. 이것이 더 크라운을 여러분께 추천하는 이유입니다. 마거릿은 피터와의 결혼이 왕실의 반대로 무산되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신중하지 못하게 순간의 기분으로 만난 남자들이어서 남자들은 매번 마거릿을 실망시키고 결혼까지 이어지지는 못합니다. 이때 자신의 신여장의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이 마거릿을 왕족으로 생각하지 않고 격없이 대하는 모습에 마거릿은 큰 해방감을 느낍니다. 마거릿은 처음으로 자신을 여왕이 아닌 여자로 바라보는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분은 이들 결혼의 끝이 좋지 않다는 걸 이미 아실 겁니다. 여기서 이들의 결혼이 좋은 결말을 맺지 못하는 떡밥 중 하나로 피터의 결혼 목적이 사랑이 아닌 신문의 누님은 엄마 때문이라는 게 밝혀집니다. 물론 직접적으로는 피터의 자유로운 성격 탓에 마거릿이 상처를 받았을 수 있고 반대로 마거릿의 까칠한 성격 때문일 수도 있죠. 사실은 모르는 겁니다. 결혼은 그만큼 어려운 거니까요. 물론 피터가 결혼 서약 같은 지키기 힘든 언약의 얼매인 사람이 아니었던 건 확실합니다. 이번 시즌에서는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구독자님이 결혼을 하신 분이라면 이번 시즌을 보시면서 자신의 부부관계를 돌이켜보게 될 겁니다. Everybody turn around, please. Stop it. 수많은 부부가 위기에 처하고 부부관계가 흔들리는 것에 큰 상처를 받지만 그들이 보여주는 어떤 것도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데는 정답이 되지 않습니다. 필립은 활동적이고 만남을 좋아해서 자신의 비서와 함께 사교 모임, 목요 클럽을 만들고
많은 기적과 진분을 쌓습니다. 여기서 엘리자베스는 필립의 소지품에서 한 여성의 사진을 발견하고 필립의 바람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참고로 이 사진 속 인물은 실제로 당시에 유명했던 발레리나 갈리나 울라노바인데 실제 역사에서 필립과 울라노바의 연관점은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픽션일 뿐이지 사실은 아닌 거죠. 참고로 울라노바는 남성이 아닌 패트리샤 커크우드라는 유명 여배우와 저녁을 먹어서 레즈비언이란 소문이 돌았었죠. 엘리자베스는 이때 필립의 의도를 눈감아주고 나중에 프로피모 사건 때도 사진에 찍힌 수수께끼의 남자가 필립이라고 생각하지만 필립의 진심어린 이야기에 진실은 묻어두고 그를 용서해줍니다. 드라마에서는 필립이 정말로 바람을 피웠는지 그날 파티에 참석했는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서 마이크가 목욕클럽을 통해 바람을 피운 건 사실이지만 필립이 그녀를 만났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필립이 워드를 만난 것도 사교 모임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목이 안 좋아서 적골 쌓인 그를 찾아갔던 거죠. 하지만 그 안에서 무슨 대화가 있었는지 필립이 파티에 참석했는지 드라마에서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왕실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삶과 다를 바 없는 가족과 세대에 대한 주제가 뚜렷한 시즌2이지만 한 가지 자세히 설명되지 않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바로 시즌2의 8화인데요. 여기서 케네디 대통령과 그의 영부인이 프랑스 순방 후 영국에 방문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영부인 제클린의 아름다운 외모와 똑똑함 덕분에 미국이 프랑스에서 성공적인 외교 성과를 거뒀다는 소문이 퍼집니다. 엘리자베스는 자신과 동갑인데 능력뿐 아니라 외모까지 출중한 제클린이 방문하자 묘한 경쟁심이 발동합니다. 화려한 드레스와 눈부신 보석으로 치장한 엘리자베스. 하지만 사람들은 아무런 멋도 부리지 않은 제클린에게 더 많은 눈길을 줍니다. 남편 필립마저 제클린의 매력에 빠져 어쩔 줄 모르는데 막상 단둘이 대화를 나눴을 때 엘리자베스가 느꼈던 감정은 자신과 많은 부분에서 닮았다는 겁니다. It's really one of the great paradoxes of being in a position where I have to talk to a great many people. But deep down, I'm happiest with animals. That makes two of us. 하지만 제클린은 왕국에서 만찬이 끝나고 관료들과 가진 비공식 모임에서는 엘리자베스 앞에서와 완전히 다른 행동을 보여줍니다. And did she have anything to say about me? Lord Patrick. But in our head of state, we had a middle-aged woman, so incurious, unintelligent, and unremarkable that Britain's new reduced place in the world was not a surprise, but an inevitability. 화가 머리끝까지 난 엘리자베스. 미국도 손을 뗀 가나와의 외교 문제를 자신이 직접 가나에 방문해 해결해 버립니다. 이 소식을 들은 케네디는 제클린의 말 때문에 여왕이 움직였다며 손 안 대고 코푼 이 상황에 만족해합니다. The incurious crown, apparently just some of the things you said about her at a dinner in London, which then got back to Queen Elizabeth, and it seems spurred her on. 제클린이 엘리자베스를 만납니다. 앞선 방문 이후 한참 시간이 지나고 일정이 생겨 다시 방문한 자리지만 제클린은 자신이 예전에 뱉었던 말에 대해 사과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지는데 그녀가 그런 말을 했던 건 환각제 때문이었죠. 실제로 케네디와 불륜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출간한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도 케네디가 마약을 강요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경쟁심에 함몰되어 제클린의 사과를 제대로 받아주지 못한 엘리자베스. I just sat there. And I let her say her piece. And savored your victory. Yes. 그리고 케네디가 암살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엘리자베스는 제클린의 의도를 한눈에 알아챕니다. 제클린은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케네디의 피가 묻은 옷을 며칠 동안 그대로 입고 있습니다. 자신과 여러 가지로 닮은 부분이 많았던 제클린. 엘리자베스는 제클린의 의도를 한눈에 알아챘고 그때 사과를 받아주지 못한 미안한 마음에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사원의 종을 울리도록 지시합니다. I would like the bell rung at Westminster Abbey. Ma'am, custom dictates. I know. But I would like it to be rung.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 영국. 이렇게 그
큰 대형 제국을 건설하는데 일조한 참나무. He's definitely seen better days, Mom. Mm. We're sending the foresters at the end of the season. Cut it back. Well, she will have to be felled in due course. What a shame. 영국인들은 이 참나무로 만든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영국을 지금처럼 강대국으로 성장하게 했습니다. 오래된 참나무는 잘라내야 합니다. 오래된 참나무와 같은 대형 제국은 그 위상이 끊임없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엘리자베스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지 넷플릭스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